자, 다음은요. 네, 3829님께서 랄랄라의 킬링 파트 한 소절만 라이브로 불러주세요. 흥나게 신나게. 네, 어떻게 킬링 파트를 읽었으니까 엘리 씨가 생각했을 때 킬링 파트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? 아무래도 포인트 안무가 되는 부분에 누가 누굴 많이 좋아한대? 이 부분이 킬링 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. 되게 좀 쉬었다가 뭐 목 좀 가다듬고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좋아 이런 열정 좋아합니다. 근데 나는 아니다. 다른 부분이 킬링 파트다 하는 분 있으세요 혹시? 요정의 파트도 맞아요. 네 부분 네. 들려주실까요? 뭐? 돌진하는 네. 거 약간 주문 같은데 나는 오늘 가나 일과 모래 중에 걸어야 한다면 오늘로 왜 이렇게 아 좋습니다. 아니 저는 유정 씨를 보면 너무 신기한. 아니 이게 작아가지고 랩도에 막 춤도 막 파워풀하게 춰보면 너무 신기한. 아니 좀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막 예를 들면 막 키도 막 이렇게 좀 크고 좀 힘이 좀 나오는데 작은데 어디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? 와. 아마 어릴 때부터 춤을 배워서 네. 그때 배웠던 뭐. 내적인 네. 뭐 힘을 기르는 게 좀 이렇게 있나 봐요. 혹시 본인도 춤추다가 아, 이 정도 됐을 때는 나도 좀 힘들더라 할 때 있어요? 지금 거의 안무. 아, 이번 안무는 네. 아, 춤 아무리 잘 추는 나여도 이번 안무는 좀 힘들다. 이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. 아, 목소리 힘들어 보여. 네. 인사를 못 해요. 고생하셨습니다. 끝나고 나서 네. 아, 그렇구나. 이게 또 이제 눈으로 봤을 때 되게 힘든 안무가 있고 볼 때 별로 안 힘들어 보이는데 힘든 안무가 에이, 있고 맞아요, 맞아요. 아, 그렇잖아요. 이번엔 다들 좀 힘드신가 봐요. 네 힘듭니다. 힘듭니다. 셋이 많이 힘들어요. 힘듭니다. 좋습니다.